오늘부터 감정노동자보호법이라고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콜센터 직원, 대형마트 직원 등 이른바 고객의 갑질로부터 감정노동에 시달려도 참아야만 했던 근로자들이 사업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시행 첫날부터 여전히 남아있는 감정노동의 사각지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이현무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폭언, 성추행, 인격모독, 하대에도 고객 주권을 외치는 사업주로 인해 굴욕적인 모욕을 감내할 수밖에 없는 콜센터 직원들의 현실. 다짜고짜 이제 욕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전화를 받았는데 성희롱 관련 이렇게 소음들이 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있었고요. 그 담당하는 부서에서 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이 부서도 처리를 못하고 처리가 안 되니 네가 좀 고객을 설득을 해서 무마시켜라.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직원을 보호해야 할 사업자 내 관리 시스템은 오히려 콜센터 직원의 고통의 골을 더 깊어지게만 할 뿐입니다. 콜센터 직원은 8초 안에 새로운 고객을 응대해야 하고 화장실은 5분 이내로 다녀와야 합니다. 사무 공간은 아무리 넓어도 1m가 안 넘는 비좁은 공간입니다. 심지어 이석 관리라는 제도로 콜센터 직원이 화장실을 다녀오거나 휴식하는 것을 초단위 분단위로 감시하며 부서당 40여 명 직원 중 두세 명만 쉴 수 있어 동료들끼리 휴식 시간을 놓고 경쟁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작년 1월에는 고객센터에서 현장 실습을 하던 특성화고 학생이 자살을 했고 9월에는 도시가스 관련 콜센터 직원이 극심한 스트레스로 업무 중 실신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으로 오늘부터 감정노동자보호법이라고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내 신설된 조항은 제26조의 2,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애 예방조치입니다. 이 법안에는 사업주는 고객을 직접 대면하거나 상대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로 인한 건강장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 필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고객 응대 근로자의 요구를 이유로 해고,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또 제72조에는 사업주가 이를 지키지 않을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법이 정한 원청 직원에게만 해당될 뿐 협력업체와 입점업체 근로자에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라는 겁니다. 백화점 기업의 사업주는 협력업체 직원들을 보호할 의무가 없어요. 29조 내용이 지금 아직은 계류 중이에요. 아직 그게 통과가 되지 않고 있는 거죠. 사업주가 근로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26조 2는 가결됐지만 원청의 책임사항인 29조의 내용은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인 겁니다. 고용노동부 측은 원청업체의 책임사항에 대한 권고를 내린 상태며 현재 개정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말합니다. 편의점 협회하고요. 프랜차이즈 협회, 큰 편의점 본사, 그다음 백화점, 큰 백화점들은 원청들을 모아서 이렇게 해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청이나 입점업체들 같이 감정노동에 대해서 관리해 주도록. 그게 이제 지금 전부 개정안이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앞으로도 감정노동자들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감정노동자들의 노조 활동도 적극 보장될 필요가 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이제 가장 근본적인 것도 있는데 콜센터 쪽에 이제 노조 활동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해요. 그래서 콜센터가 아무래도 그 갖고 있는 특성 때문에 내부에 있는 어떤 사건 사고들이 외부로 안 나가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는데 내부 사정을 잘 아니까 가장 그 효과적으로 바로 옆에서 도와주지 않을까. 그래서 감정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 오히려 보호 장치가 절실한 직원들을 외면하고 있는 현실. 산업안전보건법이 겉으로만 그럴듯한 빛 좋은 개살구가 되지 않으려면 사각지대에 놓여 차별받고 있는 감정노동자들까지 끌어안을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서둘러 마련돼야 할 것입니다. 법률방송 이현무입니다.